네, 솔크기 때문에, 솔크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상품은 홍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엄빠가 다른 시상식 보면서 뜯어먹고 있던 이 치맥을 갖다가 내가 남아있는 걸 갖고 왔어요. 남아있는 걸 갖고 오고, 그래서 맥주캔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여주기만 하고 19금을 걸게요.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자, 맥주가 있기 때문에 19금을 걸고, 솔크 치맥. 참, 오늘. 자,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고. 사실 지금 이 같이 딸려서 온 콜라 이것도 같이 있긴 한데 콜라는 좀 이따가. 자, 올한해 아주 다들 댕고생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면서 네. 그래 뭐참올한해 뭔가 되게 뭔가 아무것도 안한건 아닌데, 뭔가 제대로 한것 같지도 않는, 하여간 뭔가 좀, 참, 이게, 21세기 역사상 가장 뭔가 우울했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나 이제 결산 영상 올렸지만. 자, 일단은 짠을 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짠! 자, 오늘은 한번 치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몇 분, 몇, 다리는 없네. 근데 다리가 좋은데. 엥, 다리가 좋은데. 어쨌든. 각도가 이쪽이 더 좋은가? 각도는 이쪽이 더잘 나올 것 같아. 와, 마이크를 이렇게 마시니까 소리가 진짜 되게 이어폰에 되게 생생하게 들린다. 이 마이크 장점이 그거야.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도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소리까지도 이 안에 다 사운드하고 같이 통합으로 들리거든요. 그 자체 사운드 카드로 믹싱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송출되고 있는 이 시스템 사운드 이런 것도 지금 다이 마이크에서 나온 거예요. 자체 사운드 카드야. 그래가지고 뭐냐 그 출력 자체가 굉장히 잘 들려가지고요. 나는 뭐 어쨌든 오늘 엄청난 그 진짜 역대급 집콕 시상식. 아마 시상식은 그 각 분야별로 그 뭐냐 그 방송 지표 이런 점수하고 심사위원 이런 거 점수하고 투표 점수 다 공개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소리까지 들리는구나. 이 정도까지가 다 들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키보드 바꾸게 됐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케이스 바꾸고 쿨러 바꾸고 그러면서 내가 세팅을 고성능으로 절대 안 해요. 이 마이크 소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능보다는 저소음. 지금 예비용으로 한 캔이 더 있긴 한데, 그한 캔을 더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내가 아마 그 2018년 크리스마스였나? 2년 전 크리스마스? 그때는 아마 내가 그 뭐냐 컬처 삼국지 컨텐츠 과제한다고 그때 그 중국 맥주를 갖고 와가지고 그 중국어 공부 컨텐츠를 그술 먹방을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솔크. 그랬었는데. 아, 퍽퍽살이네. 하루에 지점별로 60마리만 판다는 60개 치킨인데. 그래서 60개 치킨은 딱 그거죠. 그 튀기는 기름. 그럼 60마리만 딱 쓰겠다 이건가. 근데 사실 이게 치킨이 그 기름이 원래 처음 튀긴 기름이 제일 쌩쌩하잖아요. 그 다음에 튀기는 기름들은 모르겠어. 이게 집에서 쓰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음식점에서는 당연히 새기름 교체를 하겠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막 기름 재활용하고 그러거든요. 그 뭐냐? 예전에 소프님이 그 예전 소프님이 그 뭐냐 집에다가 치킨 튀기는 기계를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래 놓으니깐요 그 전력이 집에 전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래서 또 시스템 또 바꾸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튀기는 컨텐츠를 위해서 막그 튀김기 옆에다가 카메라 또 하나 또 갖다 놓고 막 그러셨던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막 그분도 막 100만 명 넘어가는 카운트 방송할 때, 그때 막술 먹방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 나중에 10만 명 넘어가는 날이나 100만 명 넘어가는 날? 그럴 때 이제 옆에다 카운트 세 가면서 방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근데 비대면으로 그렇게 그한거 치고는 근데 그래도 기술이 이 정도까진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한 거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요, 그 방역 지침에 수상 BJ들이 그 시상식 현장에 있는 거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근데 BJ들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그 뒤풀이 하러 모이고 그러잖아. 그러면 막 5명 이상 모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막 방송 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집 단체로 모여서 뒤풀이 하는 거 막으려고 그래서 비대면을 하게 된것 같아. 그냥 그렇고요. 감자도 좀 먹고. 맛있는 부위 다 먹어버렸어, 씨. 난 다리가 좋은데. 다리가 좋지만, 다리는 없고. 퍽퍽살 뭐 이런 것만 있는. 근데 이제 내 예상인데. 근데 이제 코트님은 그 이제 노래 BJ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음향에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면 BJ들 사이에서 마이크 뭐 썼는지 물어볼 거다, 분명. 이게 BJ 게시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막그 BJ들, 그 지역 간담회 이런 거 가면요. BJ들이 막 마이크, 웹캠 이런 거뭐 쓰는지 그, 막 그런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대다수의 BJ들은 그920 아니면 9들도 있어요. 나도 그때는 9들도 쓴다고 했던 것 같아. 나도 그때는 9들도 쓴다고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나도 9들도 쓴다고 한것 같고, 구들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920 아니면 922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DSLR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캠방하는 BJ들이 다 DSLR이에요. 여캔들은 아직 내가 알기로 한나님은 아직 DSLR이 아니야. 한나님은 구두들이거든요? 내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조만간 바꿀 예정, 아니, 나는 바꾸는 게 아니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해가지고, 스트림캠을,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삼각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삼각대에다가 스트림캠을 달아서, 좀 더, 여기 옆에 좀안 보이게 좀 설정을 해놓고, 돌려놓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구들들을 갖다가요, 나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구두들을 갖다가 세컨 캠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캠을 두 개를 쓰고 싶은데, 캠 각도 두 개. 그래서 가끔 그 키보드나, 그 키보드나 아니면 그 내가 펌프콘 그거 샀잖아. 그런 거 이제 캠으로 비춰줘야 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런 그 키보드 캠 찍어야 되는 뭐 그런 각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조립하거나 뭐 건담 같은 거뭐 조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먹방 할때그 음식 카메라에 딱이 각도를 좀 세밀하게 비출 때 그때 투캠으로 쓰려고. 교육 BJ 최초의 투캠 방송 그걸 쓸 생각이 있어요. 얘기 좀 하다 보니 짠. 야, 이 탄산 소리가 마이크가 되게 난 되게 조용하게 마셨는데도 지금 이어폰 들으니까 탄산 소리가 슉 들려. 이거 맥주요? 클라우드인데? 뭐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아, 하이네켄? 그건 내가 샀을 때고. 그 지금 집에 있는 맥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집에 있는 치맥. 그리고 사실 내가 샀었으면 한 캔으로 안 끝나죠. 내가 샀었으면 이걸로 안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그 혼자 집 보는 날이 있을 때가 있거든. 가끔. 그럴 때는 이제 아예 그냥 내가 대놓고 그냥 몇캔 사죠. 대상이요? 카테고리별로. 대상은 그 카테고리별이에요. 카테고리별 대상이라서 혹시 뭐 카테고리별로 누구를 원하세요? 1부하고 3부에서 각 카테고리별 대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나님하고 대균쌤은 올해는 특별상이더라고. 그 장기 컨텐츠상. 그래서 어쨌든 그 BJ 대상 공식 홈페이지 수상자 쫙 보여줄게요. 아, 김원님이요? 본상까진 땄어요. 본상까진 땄는데 알죠? 에듀라이프 1등? 어차피 1등은 망치부인님. 자, 한번 그 수상 확정된 사람들 보여줄게요. 신인상은 투표가 따로 없고, 신인상은 이렇게 15명 선정해가지고 그냥 시상식 다 했고요. 근데 여기 이번에 신인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그 뭐냐 트위치에서 이적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리고 이제 특별상 그럼 베스트 구독 유저 그 에드벌룬을 받은 횟수가 제일 많았나 봐 망치부인님이. 그리고 봉사활동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베스트 커뮤니티 이거는 게시글 제일 많이 썼다고 하고 그리고 유저 클릭 유저 피싱 스쿨 유저 클릭 BJ 시그니처 그리고 특별상이 그 뭐냐 라이브 최고 컨텐츠 감스트님하고 김봉주님은 같은 컨텐츠로 받았어요. 감스트님하고 김봉주님은 같은 컨텐츠로 받았고 철구님은 그 저녁 복귀 방송 때 최고 시청자 찍어서 그래서 받은 거고 이건 VOD 최다 조회수 그리고 한나님하고 대균쌤은 장수 컨텐츠. 하여간 그래서 받았다고 하고요. 하나님도 집에 퇴근하자마자 상 받아가지고 방송 켰네. 근데 내가 지금 술 먹방 하고 있어서 탐방은 못 가겠다. 그리고 일단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이 선물 보내준다고 내가 선물 받은 거그 깠던 적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고맙다고 내가 좀또한번 쐈었거든? 아직 충전이 안 됐어. 그리고 부문별 수상은 어차피 이 다섯 명인 거 알죠? 부문별 이거고 이제 그 카테고리별 대상. 네, 이렇게 나왔어요. 쨔양님은 뭐냐 아직 시상식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이채인님은 받고 울었고 그리고 윽방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건 이색 현장 이런 특성상 아마 그 방송을 초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윽방님은 왔었고 대균쌤도 현장에 있었고 대균쌤은 현장에 갔던 이유가 간단해요. 학원이 가깝거든. 대균쌤은 학원이 가까워서 아마 시상식 그냥 현장에 불렀던 것 같아. 가까우니까. 서태웅의 그 명답 있죠? 가까우니까. 스튜디오가 프리급 거의 근처에 있으니 뭐. 그리고 남자 토크 현우가 받았었고, 에듀라이프 어차피 1등은 망치 부인님. 기대도 안 했고요, 나는. 그리고 이분은 사실 모바일 게임 아니면 주식인데 주식으로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걸로 받았다고. 그리고 릴카님 4년 연속 대상.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 망치 부인님 4년 연속, 릴카님 4년 연속. 그렇게 받았었고. 그리고 감스트님이 카테고리를 좀 스포츠 쪽으로도 가고 게임 쪽으로도 가고 뭐 다른 카테고리도 가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감스트님도 그 4년 연속인 걸로 알거든요. 감스트님도 4년 연속이고 그래서 몇 명은 여기서 4년 연속이야.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지금 뭐냐 상 받은 BJ들 다 방송 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솔크. 잠깐만 이제 얼굴 색깔이 좀 빨개지기 때문에 내가 그 아니야, 화이트 밸런스 하면 이거 캠 설정이 좀 이상해져. 지금 내가 그나마 이게 무보정이고 LUT 이게 활기 효과, 따뜻한 효과, HDR 이거는 그나마 HDR이 큰 차이가 없네요. 무보정하고. 아니 내가 지금 얼굴이 빨개져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줄여볼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 배경들이 좀 그래가지고
진짜 올해는 그야말로 다들 솔로 크리스마스야. 어디 못 나가잖아. 지금 21시 이후에 연인들이 데이트할 만한 공간들 다문 닫잖아요. 21시 이후에. 그러니까 5명 미만으로 모이겠지만 그 데이트면 데이트 코스도 21시 이후에는 다문 닫고. 아, 연인들은 그럼 각자의 집으로 갔을라나? 아니, 왜냐면 나는 그래도 몇년 전까지는 이러면 연인들 집으로 가겠 그 각자 그냥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 개방적이어 가지고 요즘은 21시 이후에 그 각종 모임 공간들 문 닫으면 연인들은 둘중한 사람의 집으로 가겠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네. 19금 걸어놨으니까 살짝만 수위를 좀 올려볼까? 19금 걸어놨으니까. 살짝만 수위를 올리자면, 네. 연인들이 각자 둘중한 사람의 집으로 같이 가가지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뭐, 같이 그냥 맥주 한잔 하든가, 케이크 자르든가, 뭐, 라면을 끓여 먹든가, 뭐, 떡을 만들어 먹든가 뭐 알아서들 하겠죠. 뭐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여기서 수위 높이면 노란딱지라서 노란딱지는 피해야 돼. 사실 그 노란딱지가 내가 워낙에 이제 건전한 컨텐츠들을 하는데도 이게 누군가한테 민감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년 동안 노란 딱지가 끝내 안 풀린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몇 번의 이의를 제기를 해도 계속 노란 딱지가 안 떼지길래 눈물을 머금고 지운 영상들이 있어요. 사실 지워도 문제 안 되는 게 노란 딱지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프리미엄 유저가 보는 영상이 아니면 그 영상은 돈이 안 나오거든요. 프리미엄 유저가 보지 않나나? 그래서 그냥 노란 딱지 안 떼지는 건다 지웠어요. 그래서 좀 씁쓸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아, 물론, 나는, 어떤 채널들처럼, 채널 자체가 노란딱지이진 않아요. 나는 채널 자체가 노란딱지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딱지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있어. 세야님이, 유튜브 채널을 새로 팠어요. 왜냐면 아예 채널 자체가 노란 딱지가 걸려가지고 이게 힘들었대. 그래서 세아님이 세컨드 채널 만들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철구님도 유튜브로는 아마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세아님이 그 정도면 치킨은 60개. 60개 치킨은 근데 나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바삭하긴 하네. 좀 시간이 좀 지난 건 거긴 한데도. 근데 이 시간까지 60개 치킨이 배달을 해준다는 거는 그 지점별로 60마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치킨 수요가 많은 동네는 빨리 떨어질 수 있겠구나. 바삭바삭해요, 튀김이. 어쩌다 내 별명이 피곤해가 됐어. 나 지금 자면 안 돼요. 방송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밤미사 영상 보고 자야 돼. 방송 미사. 아니면 한 여기서 한 3시간 정도를 더 버티면 로마에서 교황님이 집전하는 미사를 생중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교황님이 미사 생중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를 내가 직접 한 적이 있어요.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였어요. 막 비바 파파 막 이러고. 어쨌든, 그래서 뭐 요즘은 그 5명 이상 집합 금지를 해도, 근데 조건 있잖아, 예배가. 그 주민등록상 같은 자리에 사는 사람이면, 주민등록상 같은 자리에 사는 사람이면, 네, 5명 넘어도 되거든요. 가족이면? 같은 곳에 사는 가족이면 5명 넘어도 된대. 그러니까 그런 드립 나왔었거든. 5명 이상이면 애 3명 낳은 집은 같이 식사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 욱하는 형님 이번에 셋째 가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그거죠. 좀 예외는 있다. 근데 그 예외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고, 아깝다. 하은이 사쿠란보 할줄 알았는데 막. 아, 나 오늘 그 뭐냐, 그 영상 뽑기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술도 좀 들어갔겠다. 그래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제 펌프로 UCS를 만들어서 만일 펌프에 사쿠란보가 나온다면. 펌프에 사쿠란보가 나온다면 만들 수 있어, 스텝은.
스탯도 만들 수 있고요. 잠깐 휴지 좀 갖고 올게요. 아휴, 내가 그 가끔 침대에서 옆으로 눕거든요. 옆으로 누울 때 가끔 내가 침 흘리면서 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두루마리 휴지를 아예 침대 옆에다 갖다 놨어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러진 않는데,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 그 침 흘릴 때가 있어, 자다가. 여러분들 자다가 가끔 침 흘릴 때 있잖아. 뭔가 좀 좋은 생각 하다가.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베개에 침이 묻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그런 거 예민해가지고 하여간 그 남자든 여자든 침실에 휴지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막 먹방하다 흘릴 수도 있고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퍽퍽사. 엄마가 다리를 다 먹어버렸어. 나는 내가 닭고기 중에서 사실 내가 그 여자분들은 날개 많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다리 좋아하거든요? 다리가 쫄깃쫄깃한 살이 많아. 그리고 아까 이제 BJ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은 걸린 적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BJ들은 코로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몰라. 다른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스트리머들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 자기 확진 사실을 알렸던 BJ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해. 뭐냐, 집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안 걸리는 게 밖에 안 나오거든. 밖에 안 나가니까 웬만하면 잘안 걸리지.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어. 그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아프리카 TV가 좀 행정적인 통제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방역수칙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뭐, 물론 나도 그때 이후로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몰라, 나는 계속 마스크 쓰고 찍었는데, 야외 촬영을 계속 나는 마스크 쓰고 해요. 이제, 뭐, 그치. 쓰고 해도 솔직히 좀 제약이 있잖아. 혹시 한나님 인스타 올렸나 봐야지. 수상소가. 수상소감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한나님 아까까진 방송 켜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직 안 올렸네? 뭐 하나님 나중에 뭐그 방송 그 올리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까 지금 방송 켜고 있는 거 다시 보기 들어가서 내가 댓글 남겨놔야지.
저 중계하면서 봤어요 하면서 하은이하고 인사하는 거 봤어요 해가지고 댓글 남겨놓고 가야지. 아, 그리고 밖에서 안 먹는다는 부위가 추가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원래 보통 내가 원래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내가 방송 안 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내가 시상식이라서 켠 거고. 솔직히 좀 그런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방송 켜는 BJ들은 거의 다 솔크겠지만 거의 다 솔크겠지만, 네. 좀, 뭐, 그거죠. 거의 대부분은 솔크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BJ들은 별풍이라도 많이 받지. 나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사실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켰던 건데, 어쨌든 아마 잘하면요, 이번에 설날이 2월이거든요. 그 지난 설날보다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번 설날도 그 아마 몇명 이상 그 사적인 모임 금지해가지고 아마 명절 때 모일 그런 명분 이런 거를 그 뭐냐 그러니까 제사 이런 거 이유로 모이지 말라 뭐 이런 거할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사실 또 부러운 게, 그 김원님이 이번에 시상식에서 그 지연님이 그 애가 졌다는 거 밝혔잖아. 이제 결혼 준비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김원님이 소감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연님이 인스타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렇더라. 사실 뭐, 지연님하고도 내가 실제 본적 있어요. 지연님하고도 내가 공식 방송을 한두 번인가 같이 봤어. 뭐 그런다고 해서 청첩장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몰라, 김원님이 내 존재를 별로 모르는 것 같으니, 분명 김원님이 신입일 때 아마 나를 본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김원님이 나한테 청첩장을 줄 것인가? 아마 안 주겠죠. 사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청첩장 주면 나는 갈 생각은 있었다? BJ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올해 그 육아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근데 하은이가 되게 발육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 올해 학교 입학했다는데
뒷모습만 보면 한나님하고 헷갈려. 요즘 애들 무서워요. 그냥, 그래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었지. 근데, 그러고 보면, 대도님하고 윤댕님은, 제대로 식을 치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했대요. 근데, 참, 이게, 그치, 이제 누군가의 결혼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 근데 이제 약간 결혼을 축하해준다는 의미가 크겠지만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약간 이 결혼식이라는 게 규모가 클수록 인맥의 규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씁쓸함을 느낀 이후로 내가 누군가의 이제 결혼식에 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좀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내가 안 갔거든요. 그몇달 전에도 내가 내 지태의 서재 컨텐츠 소개했던 책 중에 왕초 보고도 배우기 쉬운 이제 외국인 친구 만드는 영어 냈던 책, 냈던 아는 동생 있잖아. 걔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야외 촬영하다가 종아리가 한번 아리백인 적 있어요. 종아리 근육 경련 때문에 내가 며칠 제대로 못 걸었던 적이 있는데, 딱그 결혼식 시간 겹쳐서 내가 못 갔다? 근데 사실 좀 낌새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약간,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 교회 야외 시설에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채팅 안 치고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참, 그랬어요. 어쨌든, 내가 한때 마음에 뒀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이후로 좀 내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고 나서, 그 이후로 결혼식을 잘안간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결혼식도요 좀 약간 결혼식의 의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또 뜯어먹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게, 조금 있다가, 염추기경님이 집전하는 미사를 내가 다시 보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 3시간 더 기다리고 나서, 교황님이 집전하는 거를 라이브로 볼 것인가? 근데 솔직히 교황님 쪽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내가 보기에는 교황님이 혼자서 집전할 것 같긴 한데. 명동 성당은 밤 미사를 되게 정석대로
그 자정에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밤 8시인가? 뭐냐? 손희성 주교님이 다른 데 가서 먼저 집전을 하시더라고. 그렇고. 그래서 뭐 입맛대로 골라보라는데. 근데 뭐 어차피 나는 교황님 미사를 나는 내가 직관을 한 적이 있잖아요. 교황님 미사를 직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래요. 이 약간 어디살이라고 해야 되지 여기를? 되게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여기 모래주머니인가? 여기? 아니, 난 먹거든요, 여기. 주저앉고 먹죠. 참. 살 아직 붙어 있었어. 되게 열심히 뜯어 먹었고요. 한 두세 모금 남았나? 감자가 살짝 탔네. 마지막 큰거한 조각. 하지만 이렇게 뜯으면
이따 다시 보기 나눌 때 방제 살짝 바꿀게요. 크리 술 맛을. 어차피 이거는 내가 무편집 영상도 올릴 거예요. 무편집 영상도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본 채널 말고 다시 보기 채널 올릴 거고 본 채널은 편집해서 올릴 거야. 참. 뭔가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달근 다 먹었고요. 달근 다 먹었고 이제 이거 남은 거 마시고 콜라는 마시면서 그냥 난 교황님 미사기 날까? 어쨌든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또 놀아야죠. 잠깐만. 아니, 나 디스코드 온거좀 확인 좀 하느라. 마시고 나면 19금 풀게요. 다 마시면 풀고. 자, 답이 없다. 한캔 정도야. 가볍게 비우죠. 500ml이긴 한데. 클라우드 오랜만에 마셔봤다. 오랜만에 마셔봤고요. 치운 건좀 이따가 치우고. 치운 건좀 이따가 하고. 자. 이따 캔은 압축해서 버리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다 먹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19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먹었으니까 풀자. 다 먹었으니까 풀고. 자, 크리 술맛을 새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네,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누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크리스마스니까 레이맨 한판 돌려보고 방송 꺼야 될거 아니야.